환한 목선과 고운 손 청순미녀 한지미 씨를 만났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사랑스러운 그녀. 그녀가 벌써 데뷔 10년 차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스타 온 에어 한지민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화장품 광고 촬영장입니다. 후광이 나는 곳에 한지민 씨가 있었는데요. 화장품 광고 모델로 내가 뽑힌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여쭤봐 주세요. 모르겠어요. 아름다워서? 1번 아름다워서, 2번 예뻐서, 3번 섹시해서. 3번? 모두 다 정답이겠죠? 맞으시죠?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데뷔를 했어요. 예. 그래서 2003년 올인으로 데뷔했죠? 연체로 따지면 거의 뭐 선생님. 아, 얼마 안 됐습니다. 겸손합니다. 신 한류 스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가 선정한 대표 한류 스타로 뽑혔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또 받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왜, 어떻게 이렇게 주셨나 몰라요. 이런 천사를. 네, 10년간 쌓아온 그녀의 내공들이 빛을 예. 바라기 시작했죠. 한지민은 네모다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한지민은 지고지순하다. 지고지순? 어떤 거에 대해서요?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군대 간 남자친구 끝까지 기다릴 것 같은 연예인 1위. 실제로 지고지순하십니까? 자, 과연 한지민 씨의 대답은? 제가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네. 네. 인정하는군요. 만일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다면 이제 군대 갈 일이 없잖아. 어린아이들 군대 간 분들이 너무 어리셔가지고. 22살 아니세요? 전국을 찔렀는데요. 그쵸. 아, 귀엽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이. 예. 아무튼 만약에 그 실제 상황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못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2008년에 드라마 이산 찍으실 때 어떤 보조 출연자분이 화상을 입으셨는데 되게 조사 많이 했네 오늘. 예. 아, 근데 그 상황이 됐으면 누구나 예.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친구가 되게 얼굴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병원도 직접 알아보시고 근데 사람이 있고. 없었어요 그때. 아, 다 촬영하고 계셨어갖고 때마침 제가 끝났을 때라 예.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네, 마음씨도 얼굴만큼 고운 지민 씨입니다. 뜨거운 조명 아래서 촬영을 이어갔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이날. 이 더위를 이기는 지민 씨만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발라볼까요? 얼마나 더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요. 막 겨울 때 너무 추웠던 거 막 생각해요. 괜찮은 방법이죠? 지금 따뜻하구나. 시원하고. 네. 아, 역시 그 정신력 하나는 최고의 여배우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활. 네, 알겠습니다. 남자 배우들의 증언, 연기자 한지민은?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지를 자, 지민 씨가 살짝 긴장을 되겠습니다. 했는데요. 박유천 씨부터 한번 박유천 볼까요? 씨?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많이 먹는다 아니면 네. 뭐 10년 된 동네 누나 같다. 아, 자, 박유천 씨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역대 최고다. 무슨 뜻일까요? 뭐가 최고? 최고로 많이 먹는다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것 같아요. 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은 여배우들 중 최고의 친화력을 지녔다. 아. 예, 4개월 봤는데 10년 알고 지낸 누나 같다. 거봐요, 10년 알고. 실제로 스스로 생각하시는 나의 여배우로서의 강점은 뭡니까? 작은 거? 그냥 그래서 네. 약간 안을 때나 뭐 예. 그런. 러브라인 같을 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김명민 씨 뭐라고 했을까요? 한지민에겐 남다른 기가 있다. 무슨 기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그 장면에서 기가 더 셌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탐 중에 약간 이렇게 기가 먼저 이렇게 죽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장면 덕분에. 네, 앞으로도 지민 씨의 연기 변신이 기대가 됩니다. 배우로서 하나하나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는 한지민 씨. 10년 차 배우로서 자신의 독보적인 연기 세계를 펼쳐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사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10년이 지났을 때도 그때 맞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10년 후, 20년 후가 더욱 기대되는 배우 한지민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